됐다. 나이스. 아까 댓글이 거꾸로 돼 있었어요. 제가 브이앱, 아니, 제가 위버스 라이브 한다니까, 이제, 그걸 해주셨어요. 이거를, 패드로 바꿔주셨어요. 그 전에, 에어컨 좀 켜야겠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참고로 에어컨 소리가 좀 커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라면 먹고 왔어요. 정원 is back. 안 보여요? 무슨 라면 먹을게요? 팔도비빔면 먹었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줄까요? 어, 이거 약간 MG 감성 아닌가? 바로 이것으로 하지. 보여줄게요, 제 시점. 1인칭 시점 보여줄게요. 컨펌만 받고 뭐 먹을게요? 무슨 라면 먹을게요? 어, 이거 라이브 중이네. 아, 나구나. 오케이. 이 취미. 뭐 먹을게요? 어, 안성탕면인 거 어떻게 알았지? 그걸 바로 보이나? 안성탕면. 안성탕면 먹었어요. 컨펌 받고 있어요. 컨펌 안 해주세요. 하야쿠! 빨리 올려야 되는데. 나 엔진 된거 같아. 오늘부터 1일이다, 정원아. 좋았어. 웰컴. 50더 넣으면 맛 없을 것 같다고? 여러분, 근데 은근 차이가 없어요. 50더 넣고, 이제 심적 편안함을 가지, 이제 내 마음은 편하면서 맛은 비슷하게 가져가는. 좋지 않나요? 아니, 오늘 제가 머리 스프레이 제품을 진짜 많이 뿌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샴푸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도 오늘 깐모 오랜만에 했는데 좀 만족스러웠어요. 이틀 뒤 팬싸는 덮을 예정입니다. 약간 이런 머리 하고 싶은데. 지금 머리를 기를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일단은 새클파이스 활동 있으니까 다듬으면서. 머리 많이 길었죠?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뭐냐고요? 파마 다 풀렸어요? 그러네요. 파마가 거의 다 풀렸어요, 여러분. 이젠 그냥 한 볼륨 펌 정도?
아무튼 제일 좋아하는 라면 컵라면은 삼양탕면? 아 사리곰탕 삼양탕면이래 말하는 거야 사리곰탕 제일 좋아하고 컵라면에 사리곰탕, 꼬꼬면 이런 거 좋아하고 끓이는 라면은 안성탕면 스낵면 진짜 좋아해요 스낵면이 밥이랑 먹을 때 진짜 맛있어요 밥이랑 이렇게 딱 싸서 먹을 때 구수해요 스낵면 아마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그쵸 스낵면 맛있죠 기본적인 거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제가 라면에 계란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닭갈비? 닭갈비라는 라면이 있나? 올려야겠다. 기다려봐요. 거의 다 됐어요. 에어컨 소리 너무 크지 않죠, 여러분? 올릴게요. 와 이거 완전 MG다. 나 이제 좀 MG인가? 이거 올리면 이런 시점입니다. 마이존 바이브 이거지. 엔진 공주님이 마이선 봐요. 돌박 배고파서 자야겠다. 근데 전 이 말에 되게 동의를 해요. 약간 배고프면 잠자면은 자면 살이 되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많이 자면. 왜 그러지? 자면서 다 소화돼서 그런가? 멀게만 느껴졌던 위버스콘도 벌써 다음 주네요, 여러분. 다다음 주인가? 다음 주. 왜 이렇게 머리가 말을 안 들을까? 이 가운데 친구가 말을 안 들어요. 뿅. 존 슬레이 땡큐 정원이 꽃고무 기대하고 있어요 꽃고무 걱정된다 리액션을 너무 못했을까봐 애교머리 같고 이쁘다고요? 감사합니다 꽃고무 재밌었어? 저는 그 개인적으로 꽃고무를 되게 평소에 진짜 자주 보거든요 유튜브 콘텐츠로도 근데 그냥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뭔가 그 유튜브로 맨날 보는 거를 이제 눈앞에서 실제로 보고 있는 게
파마하면 다 좋은데 이런 게 안 좋아요. 약간 정리가 잘 안 돼. 풀릴 때. 약간 패드가 더 화질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잠깐만요. 됐다. 됐죠? 퀴즈는 언제? 어? 여러분 위버스에 퀴즈 올렸어요. 저 위버스 보면서 퀴즈 냅니다. 자, 뭔가 약간 재밌는 그런 거 없나? 엔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거? 김이 죽으면 안 되는 이유는? 아,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엔진이 이제 엔진이었다가 이렇게 위버스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주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하면은 엿다가 같이 맞추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오케이. 김이 죽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김이 죽으면 안 되는 이유는? 김이. 김미, 김민나. 김을 파손? 뭐지? 김이 죽으면 안 되니까. 아, 내가 댓글 달아야지 볼 수 있어요? 뭐지? 김이 죽으면 안 되는 이유. 뭐든지 죽으면 안 되지. 김이 죽은 게? 김샌다. 어? 하이브 레이블스가 댓글 달았어. 키스미? 뭐야 이건. 검색 찬스 있음? 오케이. 김밤이 되니까. 뭐라는 거지 이건? 김이 죽은 게. 왜 김이 죽은 거예요? 김이 죽으니까 약간 이런 사투리 그런 거구나. 오케이. 자, 다음. 볼게요. 자, 빵은 빵이라도 먹지 못하는 빵은? 이건 왠지 많을 것 같죠? 영원한 공주님? 다 죽빵이라 그러네. 빵새? 어깨빵? 빵빵 양빵새? 멜빵 007빵. 네, 뭐 이건 재미없네요 여러분. 약간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소통해야겠다. 아, 아까 그 펜싸에서 강아지, 그 강아지 그 펜싸장에서 그 키우시는 강아지예요.
멤버 강아지가 아니라. 파마머리 떠내달라고요? 저 약간 콘서트 때까지 쭉 길러서 파마 해보고 싶어요. 머리 오늘 달라졌더라. 그래요? 머리 염색하고 싶냐고요? 저는 약간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이 기르지는 말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염색을 해도 막 그런 건 싫어요. 아, 염색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하자 이거는 싫어. 약간 잘 어울리는 걸 하고 싶어요. 제가 잘 어울리는 머리 색깔이 없어서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래도 엔진분들이 탈색모가 보고 싶으시다면 하는 게 맞죠. 웜톤이냐고요? 저 웜톤으로 알고 있는데 메이비? 딥체리도 예뻐 파란 머리도 예뻤는데. 그래요? 딥체리가 약간 그 되게 채도 진했던 빨간색인가? 솔직히 그 빨간색이 너무 빨간색이긴 했어요. 맞죠? 약간 형광색 보라색? 저 보라색 살짝 했었는데. 빨간 머리 예뻤다고요? 땡큐. 금발 어때? 저 금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발을 했다기보단 빨간 머리 했다가 빠진 거가 비하인드에 잠깐 나간 적이 있던데. 그 원인어빌런 메이킹이었나? 그때 파란 머리도 예뻤어. 아, 진짜요? 제가 탈색을 많이 안 해가지고 여태까지. 갈발은 어때? 야, 갈발. 갈발도 나쁘지 않고. 드대떼 머리? 근데 그땐 너무 어렸다. 물론 지금도 어리다고 해주시겠지만 그때는 진짜 18살. 주황색 해주세요. 파마머리 또 해줘요. 저도 파마머리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어요. 원래는 파마가 아니라 그냥 제가 머릿결이 되게 얇아가지고 모발이 볼륨이 엄청 금방 죽거든요. 가뜩이나 땀도 많아가지고 갖고 이제 헤어쌤이랑 말해가지고 볼륨 펌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볼륨 펌을 했는데 오랜만에 파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냥 더 기다렸다가 풀었는데 파마가 됐어요. 정원아 오늘 피버 뮤직비디오가 1억 번 재생된 거 알아요? 축하해요. 땡큐. 지금 머리카락은 괜찮아? 네, 지금은 완전 제 머리예요. 탈색모가 하나도 없어요. 정원이는 골라. 엔진의 긴 머리, 짧은 머리. 잘 어울리는 거 아세요? 엔진은 뭐래도 이쁘겠지.
미장원 간다. 와, 미장원. 미장원 진짜 오랜만이다. 미장원. 약간 옛날 미용실 미장원. 콘서트 너무 가고 싶어. 콘서트 얼른 그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정원 포기. 땡큐. 손가락 왜 그래요? 아, 이거요. 이거 살짝 베었어요. 괜찮아요. 아니 근데 돌박이를 돌박이를 다들 아주 귀엽게 나왔던데. 후속곡의 기대 포인트요? 그냥 기대한다고요? 사실 이게 맞아요. 아주 바람직한 엔진. 그냥 기대돼 라고 하시네요. 완전히 기대해주시면 저희가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답니다. 정원이 라이브 끝나고 뭐 할 거야? 라이브 끝나고 잘 거예요. 오늘 원래 한강 산책 갈라 했는데 내일 기상도 늦고 해가지고 막상 딱 씻고 나오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에이 그냥 심심한데 라이브나 해야겠다 하고 갔습니다. 오늘따라 되게 눈이 맹하네. 쌍꺼풀이 되게 두껍네 오늘. 별로 안 피곤한데 피곤해 보이네요. 라면 아니면 김치? 여러분 근데 진짜 라면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전 아무리 먹어도 그렇게 안 질리는 음식은 진짜 처음이에요. 제가 살면서 라면 질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저희가 해외 나가면은 사실 입맛 그 모든 나라의 음식이 다 저희의 입맛에 맞을 순 없잖아요. 갖고 라면을 되게 많이 챙겨 가거든요. 근데 진짜 한 이틀 동안 막 삼시세끼 다 먹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6월이면 여름인가? 태국 라면도 맛있다고요? 그냥 먹어볼게요. 초여름? 초여름 맞죠? 그러니까 요즘 되게 덥더라고요. 날씨를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날씨. 오 지금 17도야. 자 내일 날씨를 알려드릴게요.
네, 내일이니까 지금 12시 지났으니까 오늘이죠. 월요일 최고 기온 25도, 최저 기온 16도로 오늘 날씨와 동일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 일요일 날씨가 최고 기온이 25도고 아 이게 오늘, 아 아니네 잘못 봤어요. 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뭐야 그거 하시고 반팔티 입었더라도 그 아웃도 꼭 챙기시고 실내는 추울 수 있으니까 에어컨 틀면. 라면과 밥 중 한 가지 음식을 포기해야 된다면? 밥이 진짜 그냥 라이스, 그 온리 라이스인 거야? 아니면 진짜 식사 밀 밥인 거야?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냥 라이스면 당연히 라면을 먹을 거고 그냥 식사면은 그냥 식사를 먹지 않을까요? 식사는 다양하니까. 내일 30도라고요? 후쿠오카는 25도. 와 덥다 다들. 너무 더워요. 따뜻한 아이스크림, 차가운 라면. 전 차가운 라면, 냉라면 있으니까. 따뜻한 아이스크림은 그럼 아이스크림이 아니잖아요. 아이스크림 웜크림이잖아요. 그러면 피부에 발라도 되겠다. 그러면 피부에 양보 근데 제가 요즘에 피부에 뭐가 안 나요. 신기하게 원래 막 뭐가 났었는데 요즘 완전 매끈매끈해요. 로션만 잘 발라도. 자기 전에 아침에는 메이크업 해야 되니까 살짝만 바르고 저녁엔 진짜 덕지덕지 바르거든요. 어차피 자니까.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로션 어떤 거 쓰냐고요? 이거 말해도 되나? 아마 그 꼬꼬물에 그 소소펀, 소소펀에서 나왔을 텐데. 지금도, 네 지금도 바른 거예요. 그냥 로션 제로이드. 어? 삐처리해서 말해달라고요? 오케이, 이거 방금 거 편집. 이 제로땡드 그 파란색 로션. 로션 하나만 발라? 네, 저 하나만 발라요. 그리고 이제 BYS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N팀에서 누구랑 제일 친해? 요즘에 하루한테 연락이 자주 오더라고요. 잠깐만. 그 N팀 분들이 컴백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꾸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귀여워요.
서머소닉에서 엔진이 입는 옷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머소닉 대체 얼마나 더울까? 엔진은 응원하려면 더 더우니까 반팔 반바지 입고 와요. 아 그럼 타는데 양산 챙겨와요. 양산 엔진의 피부는 소중하니까. 페스티벌에서 양산이라니 그렇긴 하죠. 위버스콘 드레스 코드? 잔디마당이랑 케이스 보죠. 잔디마당은 막 잔디 막 그런 데서 찐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긴팔 긴바지 입고 오고. 그러면은 보통 드레스 코드를 색깔로 정해주나? 어? 여러분 그런 거 어때요? 멜빵 어때요? 멜빵 멜빵 바지 다들 있으신가? 좋아요. 멜빵 더워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한번 찾아봐야겠다. 진드기한테 막 잘 달라붙는 색깔 그런 게 있나? 그런 걸 피해서 해야 되는데. 벌레 퇴치 색 어두운 색 옷 착용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어두운 색이 벌레들이 좀 덜 꼬이는 색인가 보네요. 그러면은 갈색은 왠지 남은 줄 알고 오히려 더울 것 같으니까. 벌은 검정색 좋아한다고요? 벌은 무서운데. 남색? 남색 하면 또 제가 파란색 좋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남색 할까요? 에프킬러로 안 되죠. 야외인데 어떻게 돼요 그게. 오케이 남색 좋다. 땅땅땅. 케이스포? 공연장은 에어컨 때문에 추울 수 있으니까 공연장도 긴팔 긴바지 입고 오시고. 아니 나 아우터 챙겨 오시고. 그럼 공연장 그 뭐야 드레스코드는 색깔 말고 그걸로 가죠. 후드 집업. 귀걸이 몇 개예요? 귀걸이 두 개요. 더운데 후드 집업? 그러니까 추우면 입어야 되니까 에어컨 때문에 추우면. 포스터 셀카 비포 유 슬립. 저 오늘 셀카 두 개 올렸는데. 하지만 엔진이 원한다면 올려드리도록 하지요.
아, 안에서 에어컨이 안 느껴져요. 후드 너무 더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K스폰은 색깔로 정해서 보통 무난하게 갖고 계신 옷 색깔이 뭐지? 저 때문에 막 사지 마시고. 검정색? 검정색 어때요? 검정색하고 검정색 없으신 분은 흰색. 화이트로 갈까요? 화이트? 하이브티 입고 싶다. 하이브티 팔잖아요. 좀 튀는 게 좋다고요? 노란색 이런 건 없잖아요. 전 노란 제 옷장에 노란색 옷이 없는데. 아, 있다. 그 반팔 티. 그거 잃어버렸어요, 근데. 핑크 앤 화이트. 하늘색. 그럼 약간 봄 느낌 나게 핑크, 화이트, 하늘색 이런 느낌으로 갈까요? 파스텔 톤, 오케이. 정했어. 케이스포 거기 시인에는 파스텔 톤. 아무거나. 몇 시에요? 여기 왜 8시로 나오지? 12시 42분이네. 돌박이를 봤어요? 돌박이를 봤죠. 풀로는 못 봤어요. 지금 한번 볼까요? 돌박이를. 북구시역춤. 오, 뭐 그러네. 바이틈이랑 비슷하네. 이거 되게 분량, 이거 되게 많이 나온다. 40분짜리가 두 개나 나오네. 거의 찍은 만큼 그대로 나왔는데요. 대박. 근데 진짜 우리 재밌다고 한 얘는 처음이었어요. 의심했어. 야식 추천.
야매추. 사실 야식 근본은 라면이죠, 여러분. 벌써 부은 것 같아. 어떡하지? 괜찮아요. 내일 촬영 오후라. 스킨케어 뭐 해? 클렌징 폼하고 로션 발라요. 세안 1차만 하고 끝내요? 이게 뭔 소리지? 클렌징 폼을 두 번 해요? 응? 클렌징 오일? 오일 안 해요. 오일이 안 좋다던데? 오일이 피부에 안 좋대요, 여러분. 약간 맞는 사람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막 하던데. 아, 화장 지울 때 오일로 지우냐고요? 저는 그걸로 지워요. 당근. 당근 패드. 리무버 쓰죠. 피자 녹여줘서, 아, 피지 녹여줘서 좀. 안 졸린데. 귀 뚫었을 때 아팠어? 귀 뚫을 때 뭔가 그냥 숭 들어가고 놀랐어요. 생각보다 안 아파서. 첫 번째는 생각보다 안 아파서 놀랐는데 두 번째는 조금 아픈 거 아니까 좀 아팠어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사랑해 한 번만 해줘요. 사랑해요. 마을 기타. 인가 때 같이 찍었던 사진 언제 올려? 응? 인가 때 저희, 아, 그 엔진분들이랑 같이 찍은 거. 아, 그거 저저번 주구나 벌써. 멤버들 컨펌 받아야 되는데. 멤버들한테 한번 내일 물어볼게요. 못 올릴 가능성이 좀 크긴 한데. 만약에 멤버들 컨펌이 안 되면 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릴게요. 저희 얼굴. 수박 좋아해요? 수박 좋아하죠. 페이보릿. 이게 약간 아까도 위버스 댓글 있었는데 수박에다가 소금을 찍어 먹어요? 왜요? 그럼 약간 더 달아지나? 약간 뭘 위해서 소금을 찍어 먹는 거예요? 그 짠맛을 위해. 아, 그럼 더 달아져요? 설탕 넣으면 더 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소금을 넣었는데 더 달아져요? 신기하다.
짜요? 짜다는데요? 한번 엔진이 해보고 알려주세요. 수박에 쌈장도 찍어 먹잖아. 에이 거짓말. 이건 너무 거짓말인 게 티난다. 진짜요? 쌈장을? 거짓말. 제가 맨날 다 믿어준다고 너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얘기 때 스펀지 안 봤구나. 스펀지 봤죠? 제가 햄스터랑 그 쥐 차이 그거 봤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거. 햄스터가 그 철창에 갇혔는데 볼에다가 다 가둬놓고 못 나가는 거 그거 뭔지 알죠? 위기탈출 넘버원 봤죠? 저 그때부터 봤어요. 그 여기에 먹물 있었고 푹 되는 거, 먹물 얼굴 찍히는 거. 와 그때 진짜 맨날 봤는데. 선풍기를 틀고 자면 사망해. 와 이거 진짜 맞아요. 그것도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알려줬어요. 갖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선풍기를 틀고 안 자요. 무조건 타이머 맞춰놓고 자요. 정이 괴담 레스토랑 알아요? 알지 알지. 괴담 레스토랑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그거 거짓말이래. 아 그 뭐야 그 선풍기 틀고 나면 그 위험한 거? 근데 그게 그거 아니에요? 얼굴에다가 계속 바람을 하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얘기해줘. 저 슈팅 바쿠건도 봤고 메탈 베이블레이드도 봤고 짱구도 봤고 피니어 퍼브도 봤고. 피니어 퍼브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이크 형이 호주에서도 봤던 외국 만화인데 한국어 버전으로 또 제가 봤어요. 티미 안 봤어요. 파워레인저 봤죠. 뽀로로 봤어요. 그리고 그 제가 그게 뭐야 눈 돌아가는 기차. 아 뭐지? 눈 진짜 큰 기차. 토마스 보고 제가 울었대요. 무서워갖고. 타요는 제 세대 아니에요. 핀과 제이크? 제이크 형? 토마스 우리 아빠 이름인데? 미안해요. 신비아파트. 에이 신비아파트는 너무 애기들 그거다. 벡터맨 아는 사람? 벡터맨이 뭐예요? 번개맨 알죠? 짠돌이! 와 짠돌이! 와 짠돌이 알아요. 짠돌이 알아요. 그리고 그 꾸러기 닌자 토리도 알고. 꿈빛 파티시엘은 아는데 안 봤어요. 저 약간 그거 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뮤지컬처럼 번개맨이 뮤지컬처럼 막 실제 그거 했었잖아요. 관객들 들어와서 막 애기들이랑 부모님들이랑 그거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번개맨 옛날에 볼 때. 딩동댕 육치원. 닌자고도 봤었는데 닌자고. 원개자 돈 많이 알죠.
안 봤어요, 근데. 둘리 알죠, 둘리. 한국은 지금 더워요? 한국 근데 제가 약간 더위를 많이 타는 성격 아니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좀 덥긴 한데 제가 그 팬싸에서 말레이시아였나? 그래서 오신 분이 있으셨는데 35도인가 막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사실 시원한 편인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비 진짜 많이 올 거라는데 Strawberry with chocolate 비 좋아해 싫어해?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맞는 건 싫어하는데 듣는 건 진짜 좋아해요. 인도네시아도 35도예요. 너무 덥겠다. 정원아 생일 있는데 축하해주라.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밤. 순대에 뭐 찍어 먹어? 순대는 그거 있잖아요. 빨간색 소금, 흰색 소금이랑 빨간색 소금 조금 섞여 있는 거 뭔지 알죠? 순대 소금 찍어 먹는 거 아니에요? 순대에 못 찍어 먹어요, 그러면? 순대 쌈장을 찍어 먹어요? 아 떡볶이 국물? 에이 그거는 만약에 그럼 떡볶이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순대에 초장도 찍어 먹어요. 와, 초장은 진짜 살면서 처음 들어봐요 저. 순대에 초장을 찍어 먹어요? 초장 제발 먹어줘? 오케이 한번 먹어볼게요. 지역마다 다르다고? 아 경주 가면 쌈장 준다? 아 신기하다. 와사비? 순대에 고추냉이를 넣어요?
순대 라면 스프. 정원이는 할아버지 돼서도 귀여울 것 같아. 제가 할아버지 될 때쯤이면 그때도 엔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할아버지 때도 엔진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 때도 NIF 하면 진짜 당연히 하는 거야. 오케이. 약속한 거예요. 약속. 도장. 사인. 됐다. 관짝에 들어가서까지 엔진할게. 아기 할아버지는 뭐예요? 할아버지인 거예요? 아기인 거예요? 뱀파이어는 밤에 안 자요. 맞아요. 정원의 H 워홀 월뷰가 뭐게? 이거 사랑해 아니에요? 거꾸로 하면은 다음에 휴가 되면은 저번에 했던 것처럼 계속 키고 있을게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잘생겨지는 이 친구는 이런 댓글이 있네. 다시 한번 쳐주세요. 원 몰 타임. 오, 또 해줬다. 정떤 남자. 아싸. 여의 한 번만 해줘. 여의. 할머니 돼서도 바이트미 챌린지, 아니, 할머니 돼서도 엔하이픈 챌린지 할 거야 라고 하시네요. 만약에 할아버지 되는데 엔하이픈 콘서트를 했다. 딱 가정을 해봅시다. 나 드렁크 데이지드가 나왔어요. 막 뛰어 막. 할 수 있지. 디너쇼 하자고요? 좋은데요? 디너쇼 한 5시간 해요. 여러분, 디너쇼를 콘서트로 하는 건데 5시간보다 더 해야죠. 제가 노래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막 밥만 먹는 건데
하루 종일 해야지, 하루 종일. 고양이 카페 가본 적 있나요? 저 누나랑 가봤어요, 옛날에. 누나한테 누나랑 제가 그 뭐야 아 뒤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누나랑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 공부할 때 독서실 자주 다녔는데 엄마 아빠 몰래 막 고양이 카페 가서 고양이 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고양이 알레르기 없었거든요. 갑자기 생겼다고 막 병원에서 알레르기 검사하잖아요. 막 50가지 막 50몇 가지 했는데 고양이 알레르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랑. 근데 거의 없는 수준의 수치래요. 음식 알레르기는 따로 없어요? 네, 음식은 따로 없어요. 굉장히 좋죠. 음식 알러지 있으면 힘들어. 그러겠다. 오이 싫어해요? 오이 별로 안 싫어하지 않는데? 저 싫어하는 음식이 딱히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막 엄청 막 크게 좋아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카레 빼고는. 키특나? 키특나? 보고 싶어요, 키특나요? 키특나. 정원이는 가래떡 못 찍어 먹어. 저는 꿀이랑 그 김도 싸 먹고 꿀도 찍어 먹어요. 11월 11일 가래떡 데이. 스테이크는 못 찍어 먹냐고요? 저 그냥 스테이크는 안 찍어 먹을 때도 있고 그냥 있는 거. 얼그레이. 아, 얼그레이래. 홀그레인. 아 이거 그거 기억난다. 그 비행기에서 홀그레인인데 헷갈려갖고 얼그레이 소스 주세요 이래갖고 그분이 못 알아갖고 네? 이랬는데 아 홀그레인 머스타드 이랬어. 진짜 민망해갖고 죽을 뻔했어요. 요즘 템대 듣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 템대 하면 또 여름 생각나죠. Like hot summer. 얼그레인 녹차 아니에요? 녹차? 아닌가? 네, 어차피 늦게 일어났는데 좀 길게 할까요, 여러분? 아, 얼그레인은 홍차예요? 그건 또 몰랐네. 깻잎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깻잎 논쟁 너무 지난 여행 아닙니까? 다른 거 깻잎 논쟁 너무 옛날 거예요.
패딩 논쟁? 왜 이렇게 논쟁이 많아요? 정원과 눈맞춤 경쟁? 이건 할 수 있지. 논쟁 아니니까. 하나, 둘, 셋. 아, 이래도 보이네. 에이, 불 끄고 눈 감으려 했는데. 에이, 실패. 안 졸려? 조금 졸리긴 한데 어차피 내일 늦게 일어나서 상관없어요. 내일 11시 기상. 내 꿈에 나와주기로 약속해, 정원. 네. 약속. 인스타 감성 더 올려줘요. 인스타 감성 잘 모르는데. 정원, I post a lot about you. Oh, really? Thank you. 캐롤로 답한다고요. 정원아, 생일 때 쓴 곰돌이 모자 아직 있어? 생일 때 제가 곰돌이 모자를 썼었나요? 정원이 요즘 친구 있어? 제가 얼마 전도 아니다. 오늘이네요. 학교 친구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해봤는데 막 제 연락처는 있는데 아이랜드 끝나고 뭔가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연락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4년 만에 연락이 닿았어요. 그 친구랑 연락해줘서 고맙다 얘기하는데 되게 저도 고맙더라고요. 진작에 할걸.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는 없어요. 저 고등학교 제대로 안 다녀가지고. 눈에 모기 물렸어. 어떡해? 너무 아파. 저도 어렸을 때 눈에 모기 진짜 자주 물렸는데. 근데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완전 이따만해지죠. 땡땡 붙죠. 어쩔 수 없어요. 부어야 돼요. 그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빠질 거예요. 아, 진짜 모기만 없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번 여름 눈에 모기만 안 물리게 해주세요, 제발. 제가 아이랜드 때 눈에 한 물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방송에 아예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밴드 떼고 싶다. 불편해요. 언제쯤 물렸냐고요? 떼지 마. 오케이. 언제쯤 물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졸려요. 이제 자야겠다. 다들 푹 자시고
나중에 또할일 있으면은 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굿나잇.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반말로 사랑한다고 해줘. 사랑해. 엔딩 사랑해. 잘 자고. 좋은 꿈 꾸고. 제꿈 꿔요. 빠이빠이.얼른 자시길. 지금 몇 시야? 1시 15분이니까 2시 안에 잠들어요. 여러분 알았죠? 약속. 도장. 사인. 빌어주고 사인. 빠이빠이.